오늘이 8월 30일 월요일입니다. 낮에 700g 되는 장어 한 수하고요. 10시 30분경에 400g 되는 장어를 두 수를 했습니다. 그래서 부득이 오늘 하루 더 연장을 했습니다. 느낌도 좋고 수위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욕심내서 한두 수더 뽑아내겠습니다. 전방에 보이는 수로폭은 10m가 조금 넘을 것 같고요. 수심은 대략 1m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바닥 지형은 당연히 벌충으로 이루어졌습니다. 긴 기다림 끝에 준수한 장어 두 수를 했습니다. 오늘도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. 지켜봐 주시고요. 힘찬 응원 부탁드립니다. 대물을 낚는 그날까지 화이팅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. 화이팅! 오늘의 미끼는 7대 5 비율로 7은 미꾸라지고요. 5는 말린 민물 장어 미끼입니다.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날씨는 구질구질하지만 오늘도 멋지게 한수 올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참고로 12시에 투척을 했습니다. 미꾸라지 망을 설치해서 미꾸라지 좀 잡아보겠습니다.
오늘 잡어가 많이 튀는데요. 활성도는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. 기대해 보겠습니다. 웬만해선 한 곳에서 사흘을 머무르지 않는데요. 어제 마리수를 했고 또 느낌도 좋았고 또한 활성도도 괜찮아서 오늘도 하루 연장을 했습니다.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딱한 수만 더 하겠습니다. 어제는 요첫 번째 배 보이죠? 총세 번의 입질을 받았는데 두 번은 성공하고 한 번은 실패를 했습니다. 오늘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시간이 10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. 어제는 이 시간에 정확히 입질이 와서 400g 되는 장어를 환수했는데요. 오늘은 전혀 입질이 없습니다. 마감 시간까지 1시간 반가량 남았는데요. 일단 더 지켜보겠습니다. 마감 시간이 30분가량 남았는데요. 남은 시간 끝까지 주시하겠습니다.